지난 주말 제2회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이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 성신교정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 정의에 관한 라틴 아메리카 성직자들의 생생한 체험과 깊은 성찰을 충분히 나누기에는 포럼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이런 아쉬움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포럼 발제자와 함께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 특별 대담, 함께 평화를 꿈꾸다 현장에 맹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평화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특별 대담은 지난 주말 포럼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여는 말을 통해 참석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특별 대담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와 우리 사회에 주는 영성은 매우 값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첫 대담의 주인공은 엘살바도르의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 추기경이었습니다. 차베스 추기경은 복자 로메로 대주교의 실제 목소리가 담긴 1980년 3월 23일의 미사 강론을 재구성한 영상을 본 뒤 평화로 가는 과정을 전진하기 위해 자전거 페달을 밟는 행동에 비유했습니다. Dice si lei si ferma si cade. Deve la pace una cosa permanente, un lavoro permanente. Non soltanto durante il forum. La pace è come camminare in bicicletta. Si dice così. Un equilibrio è possibile quando si cammina. Se no, la persona si cade. Interessante. 두 번째 대담자로 나선 멕시코의 카를로스 가르피아스 메를로스 대주교는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평화교육의 과정을 설명하며 평화교육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Pero atrévanse a expresarla y a manifestarla a los hermanos para que ayuden a que los demás puedan sentirse con la confianza para poder recuperar la buena armonía entre todos ustedes. Yo hoy creo que el mayor desafío que tenemos en nuestro mundo es confiar. 이어진 대담에서는 비센테 에스페체 힐 전 아르헨티나 교황청 대사가 화해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놨습니다. 힐 전 대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나 집단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정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상대방이 신앙인이 아니라면 더욱 인내를 갖고 상대방이 개방된 자세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담에 나선 브라질 오질루 페드로 세레 추기경은 브라질의 군부독재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스웨레 추기경은 남과 북이 화해 국면에 접어들 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악의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이 복수의 의지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er fare la vendetta. Questo veramente non sarebbe neanche cristiano. In qualche modo attaccati a un passato che non si può rifare. Il passato che è stato male, non si può rifare, quello rimane in passato. 인내와 화해, 그리고 신뢰와 새로운 미래의 건설 등 대담 참석자들의 발언을 포괄하는 핵심 메시지는 대화를 향한 우리의 실천과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